주식 뭐 사지? 난 다 알거든. 사건 참고인.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소원을 안 줘. 저 영감탱이. 저 영감탱이. 네, 안녕하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도준 역할을 맡은 저는 송중기. 저는 진양철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서민영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니까 제가 잠깐 MC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포스터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 아직 포스터 촬영은 아직은 못했고 아직은 못했어요. 선배님 어제 막촬 잘하셨나요? 마지막 촬영 어제. 네. 예. 어제 새벽에 끝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현빈 씨는 아직 조금 남으셨고. 조금 남았죠. 아, 남았어? 네. 네. 좋겠다. 부러우시죠? 오, 네. 그리고 저도 어제 선배님하고 같이 촬영을 끝냈고 저는 할아버지랑 몇 신 찍고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 시원섭섭하고 막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다섯 글자로 답을 하는 게 맞죠. 반모 아세요? 반모? 반모 뭔지 알아요, 안비 씨? 반모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반말 모드. 역시 학습력이 좋아요? 네. 반말 모드로 다섯 자로 하라고?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들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나 이게 너무 이런 걸 자신감 별 다 줄이라고. 그게 뭔데요? 별걸 다 줄인다. 줄이지 마. 아 정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모로 지금부터는 모두 반말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주시죠. 반말로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중에. 네. 이성 미다. 네. 그렇지 사투리로. 나는 서민영. 안녕 잘 지내? 자기 소개를. 야 자기 소개를 하러 왔어. 나 이거 너무 긴장인데 반말 하려니까. 내 캐릭터를. 멋진 회장님. 오. 생각해. 복수의 화신. 오. 아, 잘했어 준기야. 정의로운가? 딱이다. 민영이랑 딱이다. 늘 멋있게 말을 한다. 극중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은 내가 알아. 다섯 글자로 해야 되지. 맨날 성질내. 쉬지를 않아. 진짜 이게 우리 항재 아저씨 나랑 극중에서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항상 보필하는 항재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점점 더 정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이야. 난 내가 본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 난 내가 보기에 내가 맡은 역할의 매력은 최선을 다해. 그렇지. 1분 1초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 할아버지. 서민영은 되게 솔직해. 민영이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되게 솔직해. 편견이 없어. 되게 해봤지? 잘한다. 아주 약간 된 것 같아요. 네, 적응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다섯 글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말해줄까? 미래를 알아. 와. 완전 매력이죠. 삐. 어이, 잠깐만. 선배님, 삐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이게 가족오락관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시는 이유. 미안해. 먼저 하세요. 다섯 자를 만들어야 돼. 30%.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민영이만큼 솔직하고 용감하지는 못한 것 같고 나랑 도준이는 완전 다 달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많이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도준이, 현우, 도준이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도준이는 순양 탓을 하는 편이고 나는 이렇게 남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하는 편이라서 완전 성격이 달라. 할아버지는 전혀 다 될걸? 완전 다르지. 나도 동의해. 할아버지는 맨날 화를 내고 평소 성민이 형님은 화를 안 내셔. 달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자식이 많지도 않고 뭐랄까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질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어. 뭔 할 수 있어. 자신감 생겼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우와! 난 아니야 있어. 다섯 글자로 대사를 나 있어. 도주의 니 안나 할아버지 여섯 글자. 야 우리는 도주의. 아 경상도에서는 주의가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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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반나 반나. 얼마 전에 했잖아. 어. 얘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저랑 내기. 아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맨날 해. 내기 하시죠. 이게 내 유행어야 완전. 그러면 제가 그러죠. 도주의 반나. 그렇지. 스무스하게 두 글자. 학원 다니니? 아. 드라마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간 홈쇼핑 같지 않아요? 응? 드라마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다섯 글자로. 우와. 날 제일 닮은 놈. 어. 매끄러워. 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이기죠. 진양철의 아, 방송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 나의 자존심. 정말 잘한다. 아니. 내 흐름을 탔어. 우리가 대본을 열심히 공부했거든. 선배님이 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와, 땀나. 도주의 반나에서 끝난 것 같은데. 도주의를 두 글자에 넣는. 부셔버리자. 부셔버리자. 무너뜨리고 싶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싶어. 잘근잘근 밟아주고 싶어. 너무 미워. 죽여 버릴까? 저 영감탱이. 저 영감탱이. 약간 물이 오르셨네 지금. 도준이한테 양철 할아버지는. 좋은데 미워. 이게 맞는 것 같아. 반대 아니야? 미운데 좋아. 이게 맞는 그치? 것 같아. 반대가 맞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미운데 그렇지. 그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부대끼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매력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빠져들었어. 아 현우에서 도준이로 갔을 때 눈을 떴을 때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인지했을 때 주식 뭐 사지? 맞잖아. 뭐 사지? 난 다 알거든. 어떤 회사가 잘 될지. 너무 속물 같은 대답이었나? 그럼 방송용으로 다시 할게. 주식 뭐 사지? 난 너무 솔직한 얘기야. 주식 뭐 사지? 나의 20대? 이 친구 잘하네. 아, 이거 스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사건 참고인. 아무것도 아니야? 1화 기준 아닐까요? 네? 아, 갑자기 서운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진양철이란? 아, 저한테? 순양 창립자. 그것밖에 안 돼? 도준이 조부. 네, 지금까지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의 오자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재밌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그 재벌가의 3세로 다시 태어나 화려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재벌집 막내아들의 저는 송중기, 이성민, 신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